안녕하세요. 한국공무실TV의 세훈입니다. 경대는 신주장식, 백동장식, 화각장식, 자개장식을 한 경대가 있으며 다른 말로는 좌경이라 하며 18세기 중기에는 좌우에 화장품을 넣어두는 케이스와 서랍, 중앙부에 화장경을 비치한 전형적인 서구식 경대가 완성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경대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옛날 경대를 볼 수 있는 곳은 골동품상가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 배우 류시언 씨의 생가 안동 하회마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울이 귀한 물건이었기에 흔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값비싼 물건이었기도 하였고요. 경대는 조선시대 후기 유리 거울이 전래되었을 때에 빗잡에 거울을 부착한 것으로 빗잡이 발달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빗잡은 머리 손질에 필요한 빗, 빗솔, 빗치개 등을 넣어두는 그릇을 말합니다. 주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생치를 하여 나뭇결을 살린 것, 홍치를 한 것, 나전이나 화각, 대모 장식을 한 것 등이 있었습니다. 여성용은 근대사와 비슷하게 색채가 풍부하고 화려한 장식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원앙이나 길상문, 십장생 등 상서로운 의미를 지닌 문양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사용 용도는 각종 화장품 및 빗, 빗치개, 뒷꽂이, 비녀, 불두장, 쪽집게를 비롯하여 분접시, 분물통, 연지 반죽그릇, 머리뽀, 실, 수건 따위를 담아두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길상문은 인간이 염원하는 장수, 다산, 부귀, 출세 등을 문자나 사물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을 길상문이라고 말합니다. 경대는 화장을 할 때나 머리를 빗을 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접어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장경 또는 장념이라고도 합니다. 남성이 쓰는 경대는 상투 머리를 만질 때 사용하는 서랍이 하나 정도 달린 소형으로 근무 장식이 많지 않고 목칠만하게 만들어 안팎을 오칠하거나 오동나무에 인두로 지져서 취색을 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이 쓰는 경대는 혼인 시 가장 중요한 혼수품으로 여성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색채가 풍부하고 화려한 장식을 많이 쓴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 보이는 물품들을 소개를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경대는 근대사 경대이며 나전칠개의 공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칠공예의 장식 기법 중에 하나이며 나전은 얇게 간 조개 껍데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오려내어 물건들의 표면에 감입시켜 꾸미는 것을 통칭합니다. 이 경대는 통영자기로 제작되었으며 십장생문이 도안되었습니다. 장생불사야 한다는 열 가지 사물을 나타낸 장식문이 해, 물, 돌, 산,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의 열 가지를 한꺼번에 산수화품으로 도안한 문양으로 모두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며 소나무와 불로초, 거북, 학, 사슴들은 장수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문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상품들에 십장생문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백자와 자수 및 상감 등으로 나타낸 금공예품 등에서 무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대는 조선시대 경대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괴목으로 만들었으며 내부 서랍은 소나무로 추정이 되며 장식은 경첩이나 장금 부분은 백동으로 되어 있으며 박지문 손잡이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옛것에는 박지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박지문의 대표적인 의미는 복을 뜻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제 무늬를 식기나 의복, 장신구, 가구 등에 그려넣거나 장식하여 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설화와 기록을 살펴보면 옛 사람들이 박제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황의 잔치엔 자신이 길 짐승이라 하여 가지 않고 기린의 잔치엔 자신이 날 짐승이라 하여 가지 않은 박쥐가 결국 모든 짐승의 미움을 받게 되어 밤에만 밖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순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회주의를 비판하는 이와 거의 유사한 설화가 이솝우화에도 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하여 보았는데 잘 보셨나요? 항상 옛것을 알리는 채널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